김유신묘에 왔습니다. 김유신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김유신묘가 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신라시대의 무덤들과는 달리 병풍석이 멋지게 쳐져 있는, 난간성도 멋있게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왕릉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 왕이 아니지. 나 오늘 지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사입니다. 경주의 마지막 답사. 더 이상 가라고 갈 수도 없어.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김유신묘 뒷편입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묘는 어느 왕릉에 던져도 뒤떨어지지 않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1996년 얼마 안 됐는데 큰 불이 나서 그 주위에 소나무들이 딱 없어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포석과 돌난간을 두었다고 그러고요. 포석과 돌난간 사이에는 가벼운 주위를 깔았습니다. 포석과 돌난간, 포석과 손가락뿐이나 포석이 이렇게 들려있죠. 그리고 돌난간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바닥에 돌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석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 12지신상이며 대개의 경우 능을 지키는 수호신으로는 갑옷을 입은 조각들이 새겨지는데 김유신묘의 12지신상은 형복을 입고 고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뜻은 같은 것 같은데요. 때문에 몸체는 정면을 보고 있으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시하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무장을 하지 않아 그런지 매우 온화하게 보인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무장을 안 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김유신이 아무리 당대의 명장이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호화스러운 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김유신이 죽은 뒤 대왕으로 봉하였으며 그는 서산 모지사를 동양한 삼봉에 있다고 하고, 또 삼국사기에 문무왕이 그의 부음을 듣고 채백 1,000필과 조 2,000석을 보내고 군악도치 100인을 보내 금산원에 예장하고 유사로 하여 금비를 세워 기공을 임명하고 민비를 배정하여 묘를 수호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뒤 그의 죽음을 애도한 문무왕이 호화로운 능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무왕하고 김유신하고 나름대로 친한 사이라고. 김유신 누나하고 무효랑하고 사이에서 나은 거니까. 조카네. 아, 김유신이 조카? 아니. 대중 무효랑이. 무효랑이. 아니요, 무효랑하고는 뭐라고 부르는지 누나 남편, 내형? 매형이 되겠네. 그러니까 무효랑이 매형? 무효랑이 매형이고, 그러니까 문무왕이 조카가 되는 거고, 무효랑이 이제 매형이 되는데, 그 문무왕 조카되는 이제 문무왕이 호화로운 눈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 싶다고 합니다. 외삼촌 눈을. 근데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고 한국 국내에 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책에 써 있는 게 그것까지밖에 없어서 그걸 더 설명해 주시고. 일단 저희는 저기 지쳤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그 경주 신라에서 처음 보는 그 불레석이
같아서는 대련 같은 데 가서 서역 기인의 그 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주차는 공짜고 주차장은 있습니다. 입장료는 500원. 네, 볼 거는 김유신 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G구, 여기가 정북쪽 같지. 아, 아무튼 맨 후미, 여기 후미입니다. 이거 G가 나왔고, 소 맞아? 소가 나왔습니다. 소. 그다음. 호랑이. 어, 이게 호랑이구나. 근데 이게 파손이 심해갖고 호랑이로 잘 안 보여요. 호랑이. 이건 토끼인가? 네. 토끼. 토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가 용. 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가 뱀입니다. 뱀. 그 다음 말이지. 네. 말. 그 다음 양. 양. 그 다음 원숭이. 원숭이. 어우, 재밌다. 오케이. 그 다음? 아, 이게 닭이구나. 닭처럼 생겼네. 닭입니다. 이게 개야? 개처럼 생겼네. 개입니다. 그냥 끝? 아, 돼지.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은 돼지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신이 김유신묘 두위를 부르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유신묘에서 나가는 길인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랍니다. 숲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저도 이제 주성훈이 되게 찰칵찰칵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경주에서는 알아주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합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직접 오시는 건 아니지만 고양시에도 이거랑 비슷한 길이 있는데 어디가 좋냐면 뜬금없나? 그 한양골프장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쁘고 서삼릉 가는 길 거기도 굉장히 이뻐요. 여기만큼 이쁩니다. 끝.